국방기술 품질원이 향후 우리 군이 도입할 무기와 장비 등에 대한 선행연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행연구 대상에 신형 화생방 정찰차 시뮬레이터도 포함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선행연구 설명회 현장입니다. 선행연구란 무기체계나 장비 등의 연구개발 가능성과 소요 시기, 소요량, 비용 대비 효과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활동.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행연구 관리와 수행 기능을 기품원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신규 무기체계에 대한 획득 소요를 결정하면 기품원은 선행연구에 착수하고 군은 이를 바탕으로 무기를 도입하게 됩니다. 설명회에는 방산업체 관계자와 교수,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런 정보들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제공해 주셔가지고 업체 입장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회에서 제시된 선행연구 대상은 분말형 장비 제도 키트와 화생방 전장관리 경보체계 등 29건. 특히 신형 화생방 정찰차 시뮬레이터도 선행연구 대상에 포함돼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생화학전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능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형 화생방 정찰차를 이제 숙련된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행 연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2017년도 선행 연구 설명회. 기품원은 선행 연구의 질적인 향상과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